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벌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문을 한 개, 다리도 한 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100%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100%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100%가 하나님의 피의 공로로, 피의 공로입니다. 혹시 천주교처럼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이건 거짓교리죠. 이러한 거짓교리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대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아주 공략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교리한테 넘어가면은 절대로 큰일 나니까 그곳에는 가지를 않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의로 구원, 우리가 만약 90%가 은혜이며 1%는 자기의 의로 구원 받는다면 그 1% 자기의 의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니라 하실 것입니다. 100% 중에 0.1%라도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한다면 그가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것. 100%가 은혜예요. 100%가 선물이고. 이러한 거짓교리들이 난무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다리를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다른데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다른 데서 빠지지 않도록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합시다. 거짓 선자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은 도망치세요.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거기에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의 아주 모독죄고 회방하는 자에 이러한 죄들에 하나님에게 사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의 양다리 거쳐라 세다리 거쳐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괴력들이 나옵니다. 이런다 그런다면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멸망입니다. 아주 그 엄청난 거짓교리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곳에선 빨리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맨발 벗고서라도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교만해 성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도 믿음에도 성령의 도움 외에는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보지는 마세요. 그곳에 가면은 안 됩니다. 오로지 완의 티켓, 더 온리 지저스 헤븐이라는 오직 한 길,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조금간 길은. 그러니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에서 이제 이슬람교들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을 공략하고 왔습니다. 더구나 믿는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무섭냐 하면은 차라리 드러난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자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양의 무리 들어와서 이빨도 감추고 나중에 본색이 나올 때 그때가 무섭습니다. 뭐냐면 양의 탈을 썼어요. 그들 속에는 흉악한 이리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화가 돼야 된다. 영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한 길 외에 또 다른 길들을 자꾸 1000개, 2000개 만들어놨습니다. 오로지 다원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요. 왜?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수많은 영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선교센터가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이곳이 바로 핏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흘러서 많은 만인들에게 알려진다 한다면 이곳이 빛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송을 한다 하지만 엄청나 중요한 하나님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아무리 저기 한다 해도 자기네 그 명동성당은 목탁이나 연불을 여우고 그러질 않나. 이 또 이 기독교 내에서는 기독교 내에서도 목탁 연불을 외우는 시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진노가 거하는 데인데 거기에 거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참된 목자를 찾아서라도 빨리 찾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같이 멸망하니까 이 강사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하루는 택시를 하고 반나절은 하나는 또 당구장도 응원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러 다니고 하루 세월이 얼마나 빠르는지 모른다. 택시들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 같은 죄인은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는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죄가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 하나님 죄보다 용서를 죄 앞서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자기 죄를 덮은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 사랑 앞을 쫓아가니까 도저히 사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 거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으시라.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기쁨이 없으면은 빌립이 가는 곳 그 성마다 기쁨이 넘쳤답니다.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넘치다 보니까 큰 기쁨이 넘치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준다는 용서의 확신이 넘쳤을 때 그것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광대합니다. 기뻐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잠시 후면은 영벌이냐 영생이냐 두 곳에 한 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영생이냐 영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뭐 미지근하게 거기 가서 쉬고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렇게 뚝까지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지 뭐 중간 뭐 연옥이니 뭐 이상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강사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육체를 뭐라 그러죠? 소마라 그러죠? 내 혼을 뭐라 합니까? 네피시라 그러죠? 내 영은 푸뉴마라 그럽니다. 내 네피시가 내 혼이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이 내 영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어를 해야 됩니다. 내 혼이 마음껏 막 아무데나 와서 말씀을 열어주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영까지 상함을 입어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일 때 골라서 하나님의 내가 바깥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네피시아하고 프로마를 확실히 구분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방언을 할 때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열매 맺고 마음으로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소울. 이 영, 마음의 문을 가까이 물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이해서 한다. 내 영,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혼에 강한 아무데나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되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한 내 성령님께서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바깥에 있는 것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강한 나의 마음을 모든 것을 전체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